안녕하세요, 라라 심즈입니다. 오늘은 더싱크 빌리지에 이어서 신마님, 심소녀님, 그리고 세이님과 콜라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처럼 각자 한 채씩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하게 오직 세이님 맞춤인 세이의 드림하우스를 지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톱모션이 더해진 하우스 투어를 해볼 건데 세이님 채널의 대표 캐릭터인 마르코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 외관은 신바님이 짓기로 했고요. 1층은 제가, 2층은 심소녀님이 나눠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바님이 첫 번째 타자라서 외관을 짓고 저에게 넘겨주신 건데, 너무 사랑스럽고 핑크색이 가득한 예쁜 집이라서 저희끼리는 새끼드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님이 원하는 드림하우스의 조건들 중에 제가 건축을 해야 할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단 핑크색이 가득해야 하고요. 핑크 공주를 꿈꾸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세이님을 위한 게이머의 방. 그리고 또 가끔은 친구들이 잔뜩 놀러 왔을 때 보여주기에도 좋은 그런 즐기기 좋은 파티 공간. 또 요리는 남편분이 다 해주신다고 해서 남편분을 위한 주방까지. 저는 1층 내부 인테리어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해당되는 항목들만 꾸며줄 거고요. 이 잘생긴 마르코와 함께 스톱모션이 더해진 하우스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의 벽은 미리 세워놓은 상태고요. 벽지와 바닥재, 문과 계단, 그리고 일부 조명만 설치해둔 상태입니다. 신바님이 달아주신 분홍색 문이 너무 예뻐가지고 현관은 여기에 어울리게 꾸며보려고 해요. 부드러운 인조 펄 어그도 문 앞에 깔아줬고요. 수납 가능한 스툴을 입구 옆에 둬가지고 세이님이 외출 준비에 늦더라도 남편분이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른쪽에는 채광이 좋은 공간에 주방을 꾸며줄 거예요. 핑크핑크한 인테리어를 원하셨지만 이 공간은 주로 남편분이 요리를 하실 거라고 해서 색이 있는 가구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들어갈 핑크색 가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싱크대 뒤쪽 주방 입구에는 음료 바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부부가 사는 공간에 이런 바를 놓는다는 게참 꿈인 것 같아요. 홈바나 홈카페 이런 거는 약간 로망이죠. 뒤쪽은 둥근 형태의 아기자기한 다이닝 공간으로 꾸며줬는데요. 두 분이 살 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넓은 식탁이 있다면 남편분이 세인님을 위한 요리를 할때 세인님은 여기서 책도 보고 노트북도 하면서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꽤 낭만적일 것 같아요. 이제 현관을 지나서 거실을 꾸미러 가보겠습니다. 거실은 비교적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게임방, 영화방, 또 각자의 공간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거실은 가볍게 꾸며봤어요. 소파 뒤쪽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벽장식으로 가려가지고 살짝 공간을 나눠줬고요. 이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공간은 게이머의 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세이님이 오랜 시간 머무르실 것 같아서 푹신한 카펫도 깔아주고 눈이 편하도록 어두운 색의 벽지도 발라줬습니다. 심생에서도 영상 편집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작업실에서 게임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세인님의 스케줄 체크를 위해서 오른쪽에는 핑크핑크한 스케줄표도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게이머의 방답게 PC방 느낌으로 간식과 음료가 잔뜩 들어있는 냉장고를 하나 놔줬습니다. 또 세인님이 얼마 전에 동화합작 영상에서 인어공주 만들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그림 액자를 찾아가지고 이 방에 붙여줬습니다. 너무 예쁘죠? 집에 이런 공간을 꾸며주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솔직히 힘드니까.
다시 거실 뒤편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쪽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난로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 야외 등불 그리고 스파팩에 있는 조약돌들을 이용해서 페이크 난로를 만들었고 마르코의 등이 뜨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뜨겁지 않은 안전한 난로입니다. 조명과 가구를 들여놓을수록 점점 더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관 앞 복도까지 꾸며줬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꾸며볼게요. 핑크색 타일과 블랙의 조화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흰색 타일보다 관리하기도 더 좋을 것 같고 세면대 위에 있는 비누랑 드라이기 핏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현실성 있고 마음에 드네요. 이 세면대 옆에는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부스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뒷문 쪽에는 잡동사니를 수납할 수 있는 선반과 세탁바구니를 놓아줬습니다. 뒤편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바로 붙어 있어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1층 내부 인테리어는 끝났고요. 친구들과 파티를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뒷마당을 좀 넓게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 데크와 수영장이 빠질 수가 없죠. 가운데 뚫린 공간에는 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줄 거고 오른쪽에는 수영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온수욕조와 넓은 소파, 그리고 비 오면 자주 고장나기는 하겠지만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오디오까지 놓아줬습니다. 이 정도면 세인님 친구분들이 놀러와도 부족함 없이 먹고 즐길 수 있겠죠? 저는 1층 내부부터 이렇게 야외 공간까지 세인님의 드림하우스를 꾸며봤는데요. 핑크핑크한 외관 건축과 설명은 신바님의 채널에서, 2층의 부부 공간은 심소녀님의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이 완성된 드림하우스를 세이님이 직접 플레이해 주신다고 해요. 세이님의 채널에서 플레이 영상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내내 세이님 생각을 끊을 수 없었던 이번 콜라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건축으로 돌아오겠습니다.